재미있습니다.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마르티네스 선수의 좀 제가 연습해보고 싶은 샷을, PBA 에필로그, 지금 PBA 에필로그에다 수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르티네스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를 소개할 건데, 그 전에,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챔피언 포인트 전에 배치를 잘친것 같습니다. 챔피언 포인트가 된 배치도 물론 쉬운 배치는 아니었는데, 그전 배치, 14점째 이 배치를 잘친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 잘 쳤기 때문에 챔피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배치를 어떻게 이걸 노란공 뒤돌리기를 쳐서 득점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배치인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 배치가 그나마 득점 라인과 비슷하게 갈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일단 이런 배치를 만나면 2분의 1 두께를 쳤을 때내 흰공이 어느 정도 갈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2분의 1 두께를 치면. 그럼, 이게 라인이 나오죠. 여기 15잖아요. 5&up 시스템당 10, 15, 20이니까. 17에서 코너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코너에서 하나 정도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17 빼기 1은 16이죠. 그러니까 20, 16. 여기로 나올 텐데, 이거는 5&up 시스템으로 계산한 것인데, 5&up 시스템의 회전력은 2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코너 근처를 쳐버리면 이거보다 계산식보다 훨씬 더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이나 4 정도 더 플러스된 곳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16이 되어야 되지만 나오기는 20으로 나오거든요. 일단 이게 코너각의 성질을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득점이 되려면 여기 아니면 이 정도에 와야 될 텐데 회전이 없을 땐 여기고 회전이 생겼다 그러면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있죠. 여기는 12라고 하면, 2팁의 회전으로 2분의 1 치면 20으로 나올 놈인데, 이거를 12로 나오게 하려면, 1팁으로 회전을 줄이면 20에서 17 정도로 올 것이고, 다시 이 17로 나오는 것을 다시 회전을 1팁 더 줄여서 무회전으로 하면 또 17에서 3뺀14 정도로 될 것이고, 딱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무회전 2분의 1 가까운 곳을 치는 게이 근방에 오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치는데, 속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쿠션 맞고 원 쿠션, 투 쿠션 바로 맞는 상황에서는 직선으로 나오지 않고 살짝 곡구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무회전 2분의 1 치면 맞지 않을까? 또는 곡구가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면 느낌팁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느낌팁 한번 줘보겠습니다. 11시 50분의 느낌팁에 두께 2분의 1, 세지 않게 부드럽게. 역시 느낌팁 주니까 회전이 먹는구나. 마르티네스 선수가 친게이 방향이었다는 것은 마르티네스 선수 2분의 1 겨냥한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여기 제시를 했는데 11시 2팁이 아니네요. 11시, 12시 무회전이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제시한 두께와 당점은 그냥 배치를 보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측해서 한 것인데 실제로 쳐보니까 12시 방향 2팁에 2분의 1 두께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건 또 짧은가? 오, 맞았습니다. 12시 방향 투팁의 두께 2분의 1.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아, 그런데 마르티네스 선수는 요렇게 맞아서 이 방향으로 맞아서 다음 배치가 섰는데, 자, 다음 배치 마르티네스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치를 뒤돌리기로, 무회전 뒤돌리기로 잘 쳐서
이런 배치를 만났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의 PBA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옆 돌리기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이 노란 공에 뒤돌리기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빨간 공 왼쪽으로 돌리는 옆 돌리기를 쳤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실수가 있었을 때 맞을 확률도 있으니까. 아,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프로 선수들이 이 정도의 실수가 이 배치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뒤돌리기에 무슨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옆돌리기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이 옆돌리기 회전 줄 대로 다 주고 치면 얇게 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가거나, 회전 줄만큼, 회전 뭐, 예를 들어 2TV 이상 줄만큼 다 주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지금, 재수가 좋아서 맞았는데, 빨간 공이 노란 공 때리거든요. 이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끔 부정적인 사람들은, 야, 너 일부러 안 맞게 하려고 세게 친거 아니냐. 그렇게 세게 치는 놈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18점, 16점 치는 사람들 세게 많이 칩니다. 때려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그런 초급자들을 위해서 레슨을 해드리는 겁니다. 세게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전을 줄 대로 다 주고 얇은 두께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키스가 날 확률이 있었죠. 중요한 건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에 내 공보다 먼저 도착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서 얇은 두께가 아니고, 아, 그러면 회전을 좀 줄이고 두껍게 쳐서 이렇게 빼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당점을 올리고 회전을 줄이고 두껍게 치면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의 해법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당구대 위에 그려져 있는 건 마르티네스 선수가 공을 보낸 궤적입니다. 그대로 그린 것이고, 여기에 제시된 두께와 당점은 제가 예상한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한 10시 방향 투팁에 두께 4분의 1 정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쳐보겠습니다. 10시 방향 투팁에 두께 4분의 1. 짧네요. 짧게 득점이 되네. 두께는 맞는 것 같은데, 코너 근처를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상당히 조금 위험하거든요. 왜 위험하냐? 실수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게 왜 위험한지를 알 텐데. 자, 마르티네스 선수가 친 것처럼 득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르티네스 선수가 어제 PBA 다섯 번째 챔피언이라고 하네요. 그 배치를 챔피언 포인트하고 동호인들께서 연습해 볼 만한 재미있는 배치를 당구박사의 프로샷, 여기 프로샷에 PBA 챔피언 포인트, PBA 챔피언 포인트 첫 번째, 지금 40번째 PBA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40번째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배치도, 그리고 공략법, 또 추가로 연습해 볼 만한 배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라이브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거, 마르티네스 선수가, 결승전 마지막 6세트에서 쳤던 것 중에, 제 생각에 동호인 분들이 이 배치는 좀 연습해 볼 의미가 있겠다 라고 하고 생각하고 저 또한 연습해 보고 싶어서 연습한 게 있는데, 그게 PBA 에필로그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마르티네스 PBA 파이널 세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음표, 여기 물음표가 있는데, 이 물음표 터치하면
전구 메뉴가 쭉 뜨죠? 이거 보면 하나씩 선택하면 배치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라이브 할때 사용했던 배치도. 이렇게 마티네스 선수가 키스냈던 배치도,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참고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재미도 있고,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실력 향상도 빠르고요.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